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자 비운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러 갔다. 1917년 매사추세츠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존 F. 케네디는 1960년 당시 뉴 프론티어를 외치며 닉슨을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고 제3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곳은 케네디 대통령이 직무하던 백악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신개척자 정신은 약속이 아닌 일련의 도전이라고 말했던 케네디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진다. 박물관 홍보 담당자가 소개해 줄 물건이 있다고 한다.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으로 참전했을 때 일본군으로부터 부대원들과 케네디 자신을 구해준 소중한 물건이라고 한다. JFK took a coconut and carved a message, a help message into the coconut. And you can see it here. It says Commander Native Nose Post, he can pilot 11 alive, need small boat Kennedy. And he gave it to an islander, and the two islanders actually took the coconut with the message and were able to get help for them, and they were rescued. And in the end, of course, he was rescued and then became president. Islander의 혈통으로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 거센 견제 속에서도 도전과 개척 정신을 잃지 않았다. 1963년에 암살을 당하기까지 2년의 짧은 임기 동안이었지만 사회 정의와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을 다했던 케네디. 그의 끝나지 않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